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학교 측이 코로나19 증상을 열사병으로 착각해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위쇼대학 부속 쇼난 고등학교 측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진 축구부 기숙사에서 식사나 목욕대 3미를 피하도록 지시했으나 그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가미가와 신지 교감은 지난 6일 축구부원 19명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을 당시 곧바로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신지 교감은 그때는 열사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기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마네 마쓰이시에 있는 이축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현재까지 학생 89명과 교직원 7명 등 총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된 학생 대부분은 축구부원이며 합숙 생활을 하는 축구부 특성상 기숙사 내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을 사용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식당과 공용 목욕탕을 함께 사용하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축구부 학생들은 오사카부와 도토리현, 가가와현 등으로 원정 경기를 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학교의 집단 감염 대책반을 파견해 감염 확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기오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학교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감염이 생긴 사례는 처음이다며 전국 학교들은 현을 넘나드는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감염증 방지 대책을 충분히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정부가 초중고교 운동부 합숙소에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알아도 감출 사람들이다 뭐 놀랍지도 않다. 일본 교사들은 뇌를 골판지로 바꿔치기 한 걸까? 발열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일본은 진심으로 코로나 종식 안 될 것 같다. 방역은 우리나라도 욕먹는 판에 매일 1000명씩 나오는 일본은 뭐 답이 없지. 아직도 저런 숙소 생활로 운동과 학업을 하다니. 저 정도면 그냥 전염병 방치 아니냐? 학교가 무슨 폐교 같네. 하여튼 이상한 나라라니까. 이 상황에서 열사병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냐? 감염됐다는 거 알려지면 왕따 당한다던데 그래서 숨긴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